너무 힘들었어요. 초콜릿도 좋아. 야. 버전으로 싸면은 바로 다 먹어요. 아, 네. 아직도 아파요. 안녕하세요, 미라예요. Здравствуйте, с вами Мира. 오늘 찾아온 편원은 부천 산만편원이에요. 여기 경기도에 한 곳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여성센터 있어요. 같이 들어가 볼래요? 딱 들어갈 때는 그 편원 아니고 그냥 카페 같았어요. 커피도 마셨어요. 여기 치료받으러 오는 거 아니고 그냥 놀러 오는 느낌이 있어서 네, 좋아요. 결과는 프린터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 네, 나중에 그 선생님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체지방률이 약간 높으신 상태로 나타났어요. 실망. 네, 점수가 더 좀 낮게 나왔는데 71. 근육 양은 좀 부족하세요. 뭐 운동을 혹시 하고 있는 거 있으실까요? 요즘은 안 해요. 요즘은 안 하세요?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혹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성 토탈 케어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영양 상담하고 근력 강화 운동 HAT라고 해서 마음 챙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이 되고 또 나의 감정에게 말을 걸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의 이런 온기가 가장 우리 서로의 그런 온기들이 가장 잘 맞기 때문에 용기들을 느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혈액순환과 그런 몸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용기들을 건네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또 편안해지거든요. 마사지 받았을 때는 좀 졸리기도 하고 좀 좋았어요. 이렇게 하면서는 잘 뭔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의 짝꿍에게 좀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도 있으시다면은 뒤에다 적어주셔도 돼요. 아, 저희가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저 만들기 좀 좋아해서 우리 태그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스티커도 붙이고 네, 저 메시지 그 팬너한테 잘 받았어요. 네, 늘 힘내세요 라고 쓰셨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맨 그때서 좀 마음이 뭔가 따뜻해 졌어요. 뭔가 이분한테 아 우리 활동 같이 하고 좀 친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들려드리는 이 파동이 평온한 느낌으로 가득 퍼져나갈 수 있는 느낌들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안 찼어요. 안 찼어요. 근데 누워 있을 때 좀 이렇게 소리가 나왔는데 좀 진짜 좋았어요. 좋은 생각만 나오고 네, 그런 거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이 왔을 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는 다양한 동작들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팔 운동을 먼저 해볼 건데 오른쪽 손으로 밴드 잘 잡아주시고 그대로 팔을 이렇게 위로 쭉 올려주시게 내가 올릴 수 있는 만큼 위로 어깨 주변 근육 강화하는 운동을 해볼게요. 팔꿈치는 쭉 펴주실게요. 이렇게 10번 해볼게요. 하나, 마지막 10. 이번에는 8초만 유지해볼게요. 팔꿈치 쭉 펴시고 유지. 하나, 둘. 이 엑서사이즈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7, 8. 천천히 내릴게요. 여기 좀 아직도 아파요. 제일 힘들고 근육이 좀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서클링을 이용해서 여기 허벅지 안쪽이랑 엉덩이 근육에 힘 생기는 운동을 좀 같이 해볼게요. 서클링을 가볍게 눌러주신 상태에서 손 바닥이랑 본인 발바닥으로도 매트를 밀면서 엉덩이를 최대한 높이 위로 쭉 올려주실 거예요. 8초 유지. 하나, 7, 8. 천천히 내릴게요. 다 힘들어요. 1대1로 하니까 선생님 보고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구리가 수축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갔다가 아, 네. 그거 재밌어요. 이렇게 하니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수술하고 나서 암 환자 여기 와서 좋아지게 가기 위해 오가 와서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 도움이 될 거라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는 식사에 관련된 거를 저랑 얘기를 나누실 거예요. 학교에서는 점심을 드시게 되면 어떤 메뉴를 선택하세요? 스파게티요. 스파게티. 간식으로 드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과자 같은 거, 초콜릿도 좋고. 아, 네. 낱개로 포장된 걸 드시는 거예요? 포장된 거. 몇 알 정도? 포장으로 싸면은 바로 다 먹어요. 네. 진짜 중독성이 있어요, 초콜릿. 식사하고 나서 그냥 초콜릿 먹고 싶어요. 좋아하시는군요. 중독이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 매일 드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체지방률은 좀 높고 근육량은 적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체지방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당질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있어요. 고구마, 감자, 빵. 과자 종류에도 있고 케이크 종류 그리고 초콜릿도 마찬가지고 초콜릿 같은 거 그리고 과자 이제 줄여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네. 간식으로 이런 거는 좀 배제하고 드시는 걸 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필요하게 된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단백질 식품입니다. 생선, 계란, 두부 같은 거. 운동과 함께 단백질 식품도 충분하게 드셔주셔야지 그만큼 효과적으로 근육량을 늘리실 수가 있으니까 아침에 우유에다가 빵을 드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에는 이런 간단하게 계란 같은 경우만 좀 더해주더라도 단백질을 얻어갈 수가 있으니까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것 정도는 하나를 더 추가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스파게티 식단에서 샐러드도 있어서 샐러드에서 고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바꾸면 도움이 될 수 것 같아요. 좀 이제 자신이 있어요. 이 편의원에서 통역사가 있으니까 외국인 사람들도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난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만나요. 빠까!